다니엘 845, Who are you? 2023년 8월 20. 하나님,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.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.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. 주님,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.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.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. 아멘. 아버지, 제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증거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병까지 고침을 받는 이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.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